둘, 셋, 큐! 이거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선동에 사는 지인이 엄마 김은영이 소식 전합니다. 와보숑TV 마을 뉴스에 우리 지인이와 함께 나오게 된 것이 조금은 어색합니다. 와보숑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낯설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방송이니 예쁘게 봐주세요. 날씨가 한여름처럼 무더운 6월입니다. 6월의 성북부에는 어떤 소식들이 주민들의 더위를 식혀드릴지 그 소식의 문을 열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6월 4일 마을기업 33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성북동 아줌마들이란 단체가 5년 상환 조건인 공간 임대 보증금을 지원받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모기간 중에 거의 마지막 관문 앞에서 지원을 포기한 색다른 기업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라봄 사진관 나종민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을 위해서 설립이 됐지만 향후에 소외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더 넓혀져 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그런 쪽이 넓혀져 가려면 현재 구조만 갖고는 쉽지 않다. 비용기 쪽에 어떤 정체성을 갖는 법적 지위를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마을기업이 괜찮겠다. 그리고 또 마을기업은 협동조합을 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협동조합을 딱 고민해봤는데 협동조합 중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그 멘토하고 이렇게 워크샵 같은 거 하면서 역시 똑같이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 멘토님 지적한 거죠. 마을에 대한 부분이 모자라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 사업적인 부분은 사실은 많이 만족하셨어요. 마을 쪽에 어떤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많은 지적을 받았죠. 또 우려했던 대로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도 역시 지적을 못지않게 받았고요. 제 제안서의 약점은 마을에 좀 부족하다는 게 분명히 약점이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알아요, 사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마을에 한정된 사업이 아닌데 그걸 마을 기업에 맞췄으니 약점이 될 수밖에 없죠. 사업적인 면을 그 제안서를 보고 약점 지원했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당당하게 그분들한테 제 제안서를 본 분들한테 제가 더 큰 소리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은 있는데 마을 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저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PT 때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킨 거죠, 사실은. 근데 부각시킨다고 해서 드러나나요? 그게 100% 다? 약간은 과장되게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미화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성북구 그 질문 받을 때 제가 뭐 두 가지나 질문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사실은 마을 관련된 거 질문 당연히 받았죠. 똑같이 그러니까 그 멘토링 할 때 받았던 거와 비슷한 내용을 한 거죠. 역시 그 질문 나올 거 알고 답변 준비했고 그 다음에 적절한 답변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심사위원을 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속일 수 있는데 저는 못 속일 것 같더라고요. 바라봄 사진관 사업 신청에 부족한 점은 충분히 다듬어서 선정될 가능성은 있었지만 본인은 사업 계획을 포장해서 통과할 수 없었다는 나종민 대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마을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 지원금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을 만들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분들도 많은 요즘 나종민 대표의 선택은 마을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마을 기업의 본래 취지를 잠시 돌이켜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동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넓어서 위험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안내방송으로 조심하라고 친절히 알려주기는 하죠. 일반인들은 보폭을 넓혀 건너가면 되지만 어린이와 장애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성신여대역이 바로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기피하는 지하철역이랍니다. 지난 6월 2일 장애인들이 성신여대역에 모여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승강장 간격이 무려 17cm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차를 승차를 하려다가 이 17cm 간격 사이로 허벅지까지 빠졌습니다. 하행선 같은 경우는 한번 빠지면
나이잖아. 진짜 힘들어. 힘들고. 시각장애 여기 허벅지까지 빠졌대요. 도와줘서 몇 번 나왔는데요. 당인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도 타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한편에서는 이렇게 불편함으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길은 이러한 빈틈을 채워가면서 배려받지 못한 이웃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의 요청을 귀담아 듣고 속 시원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종전 60주년이죠. 첫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종전의 의미는 여느 때 같지 않습니다. 6.25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성북구의 아주 특별한 현장, 미아리고개의 유래를 아시나요? 저쪽 건너가시면 조금 더 가시면 미아리고개거든요. 거기 언덕을 미아리고개라고 하더라고요. 미아리고개에 대한 유래를 아시죠? 미아리고개 모르겠고요. 점집이 많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유래나 이름에 대해서는 자세히 생각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름에 살아요? 네.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성북구. 미아리 구름다리요. 그럼 미아리 구름 유리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그럼 여기 밑에 그 시비 있는 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6.25 사변 때 사람들이 끈으로 묶이기도 하고 철사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이 올라갔던 길이라 해서 유래가 단장의 미아리고개. 국민들이 6.25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요로 선정되기도 했지요. 가요 속에 담겨있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을 와보숑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거의 60년 살고 있어요. 엄마는 미아리고개에 대해서 여기가 뭐 6.25 때 전쟁 나가지고 여기가 무슨 다 전쟁터라서 시체들이 막 다 뭐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고 막 그래서 한이만 따라서 여기가 한마는 미아리고개래요. 옛날에 여기가 막 다 달동네라서 수돗물도 안 나와서 저 도남시장에 가서 기르다가 먹고. 북쪽으로 통하는 유일한 신장로였던 미아리고개. 자동차 두 대가 겨우겨우 비켜가기도 버거웠던 미아리고개. 피난민들의 창자를 끊을 듯한 아픈 흔적들은 온데간데 없고 8차선의 대로변에 자동차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는 미아리고개에 살던 작사가 반야월 선생님이 피난 갔다 돌아와 보니 5살 난 어린 딸아이가 굶어 죽어 있어 세상을 떠나보낸 아픔을 국민의 아픈 마음과 연결하여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가사 한 줄 한 줄 모두가 뼈아픈 역사 속에 민초들의 이별의 애간장이 그대로 녹아있는 국민 가요입니다. 눈물 고개, 이별 고개, 역사의 현장이며 한이 담긴 미아리 고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역사의 현장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음을 반성했습니다. 와보숑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 어떠셨나요? 아이를 안고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는 것도 저에게는 멋진 경험이었고 우리 지인이가 잘하면 오늘의 순간들을 들려줄 것입니다. 특히 미아리 고개를 돌이켜보는 시간은 아기 엄마로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 엄마 노릇을 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와보숑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북 마을방송 와보숑 뉴스 김은영, 김지인이었습니다.